이 영상 좀 전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치는 생물이라고 합니다. 조화로운 생태계 하면은 옐로스톤 국립공원을 꼽습니다. 이 공원도 과거한테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목장주들이 자기의 가축을 보호하려고 늑대들을 마구 쫓아냈습니다. 그랬더니 사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모든 풀을 뜯어먹고 숲과 강이 메말랐습니다. 그게 현재 우리 당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시 늑대를 방면하니까 사슴이 물러나고 숲과 강이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이게 바로 늑대의 기적입니다. 우리 당에 정말로 사슴을 쫓아내는 늑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윤상현 늑대가 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의힘 지난 총선에서 괴멸적 참패를 당했습니다. 집권 여당 사상 이렇게 괴멸적 참패를 당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예견된 참패였습니다. 저 윤상현 수십 차례 뺄셈 정치하지 말자. 그리고 수도권 위기니 그 본질을 알고 대책을 세우자고 여러 번 외쳤습니다. 그런데 당은 비겁하게 침묵했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도 우리 당은 처절한 반성 없이 그냥 공동묘지의 평화처럼 사실상 죽어 있습니다. 책임을 묻는 사람도 책임을 지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상 이미 당의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노해야 됩니다. 정말로 뜨겁게 분노해야 됩니다. 괴멸적 참패에 분노하고 책임지지 않는 모습에 분노하고 그리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에 분노해야만. 과거 러시아의 대문호 니콜라이 네크라소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국에 대한 슬픔과 노여움 없이 살아가는 것은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당에 대한 슬픔과 노여움 없이 살아가는 것은 당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 우리 당 중앙을 폭파시켜 주십시오. 비겁함, 이기심에 만연된 당 중앙을 철저히 폭파시킨다는 그 심정으로 중앙당을 폭파시켜 주십시오. 창조적인 혁신을 하게끔 도와주십시오. 저 윤상현부터 폭파시켜 주십시오. 제가 모든 걸 던지겠습니다. 저 윤상현 과거 한때 권력의 중심에 줄도 세워보고 줄 섰음을 고백합니다. 당권 정지도 당해봤고 지구당 위원장도 반납해봤고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많이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권력 보고 정치하는 게 아니라 국민 보고 정치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선거든 나가든 무사히 생활해왔습니다. 저 자신 느꼈습니다. 야, 제 몸속에는 민당을 향해 싸워 이기는 승리의 DNA가 있구나. 어려워지면 어려울수록 이겨내는 윤상현의 힘이 있구나. 정말로 이기는 정당은 이기는 선거를 경험한 사람만이 이뤄낼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로 이기는 정당 누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저 윤상현이 이기는 정당, 승리하는 민생정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승리하는 정당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 아니라 민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윤심인 정당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치를 복원한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은 이익집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익집단이 아니라 정말로 자유민주주의 우파 이념에 투철한 가치정당, 이념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당은 국민과 당원들한테 너무나도 쉽게 군림하는 정당이 아니라 정말로 국민과 당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생정당, 서비스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당원이 진짜 주인이 되는 당원민주주의가 살아 숨쉬는 그런 혁신정당 제가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역사당 혁명을 한번 보십시오. 혁명은 밑으로부터 항상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힘을 모을 때 혁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저 윤상현만의 분노로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의 큰 분노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저 윤상현에게 힘을 몰아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분노를 제가 다 받들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분노를 반드시 에너지로 승화시켜 변화와 혁신의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깨어있는 당원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로 나란히 앞으로 같이 가는 보수혁명을 만들어서 이기는 정당, 민생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수도권 험지의 전략가, 승리의 전도사 꼭 윤상현임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한번 보면 안 보입니다. 두 번, 세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 윤상현이
보일 겁니다. 화이팅!